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냐? 허락도 없이 어딜 맘대로 들어와? 왜 자꾸 내 전화 집어요? 얘기 좀 해요. 너 스토커냐? 싫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달라붙어 실증 나게? 낮에 어머니 만났었어요. 우리 엄마 100번 만나도 소용없어. 결혼할 사람은 나니까. 도진 씨. 이거 놔.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사무실 오면 경비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알아서 해. 뭐라고요? 아이쿠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. 난 7시에 약속이 있어서 그만 퇴장해야겠다. 아, 다신 보지 말자고, 사기꾼 스토커 아줌마. 넌 뭐가 그렇게 깨끗한데, 이 자식아! 나만 아들 있니? 너도 다를 거 하나 없어. 얘가 뭐라는 거야? 그게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냐고 묻잖아! 너랑 다를 게 없다며. 그게 무슨 말이야? 서, 미, 오. 네가 미월 어떻게 알아? 확인할 게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만났었지. 엄마랑 같이 만났다고? 확인할 게 뭔데? 빨리 대답 안 해? 뭘 확인했는데? 너도 나처럼 아들 있어. 아, 아들 있다냐? 서미호 그 여자 뱃속에 아기 지운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낳았대. 뭐라고? 그러니까 날 벌레보도 보지 마. 너도 나랑 똑같은 처지니까. 내가 벌레면 너도 벌레고, 내가 사이코면 너도 사이코야. 그게 정말이야? 내 말 정 못 믿겠으면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. 병원에 가자. 가서 눈 꼭 감고. 하룻밤 불장난으로 애 가진 거 아니야. 분명히 결혼 전제로 만났고. 도진 씨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했어. 그날 뱃속에 아기도 생긴 거고. 다시 그대를 찾으면. 왜 벌써 나와?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가면 어쩌겠단 거야. 미호야. 서미호 그 여자 뱃속에 아기 지운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낳았대. 야, 깜짝아, 할머니한테 와라. 애가 참 귀엽게 생겼네요. 낯도 안 가리고요. 그때 그 아이가 분명히 바보같이 지 자식도 못 알아.